자, 우리 17번 보니까 지금 콤마 있고, 기억나세요? 콤마 같은 경우 뭐였다? 이게? 앞에 부사 구가 들어가는구나 라는 거 챙겨 주시면 되겠고, 자, 이거 지금 제가 두번 정도 이미 설명을 좀 드렸어요. 자, 얘도 예문으로 한번 챙기실 필요가 있겠다. 예문 하나 적어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Young as is, he understands quantum physics. 글씨가 날라가네. 자, 어떻게 해석될까요? 어린애도 그걸 좋아하고 그렇죠. 남자 예, 이 as의 해석을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as의 해석을 이게 지금 양보로 해석을 했어요. 양보로. 그래서 그 비록 무엇 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왔어요. 비록 무엇뭐임에도 불구하고. 오케이. 자, 이거 먼저 챙겼습니다. 자, 이거 먼저 챙긴 이유가 뭡니까? 그 패턴이 요거죠. 뭐 형용사 as 주어동사 이렇게 나오는 경우에는 이게 지금 콤마 뒤랑 내용이 반대가 된다라는 거. 요 패턴, 형용사 as 주어동사. 요거 챙겨주시면. 자, 그럼 한번 집어넣읍시다. 빈칸 먼저 보려겠고. 자, Fred could not work with her because of their vastly differing working style. 자, 프레드가 그녀와 함께 일을 할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은 그들의 엄청나게 다른 일하는 그 스타일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choice 보니까 뭐 much respecting Amy as he had respecting Amy as much he did. 그게 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프레드가 그 에임이라는 이 여자분을 굉장히 존중했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일할 수 없었다. 이런 내용이 좀 되겠죠. 그죠? 자, 이런 상태에서 형용사 as 주어동사의 패턴이 들어가 있는 거를 찾아보면 돼요. 자, as he had. 요거는 비번은 아니고요. 형용사 as 여기도 없네요. 그리고 as 주어 동사. 선생님, as가 또 있는데요. 자, 이 as는 뭐냐? 이 as는 강조 as예요. 강조. 강조 as니까 이거 없다 치면은 much respect 형용사 as 주어 동사 패턴입니다. 이게 결국 지금 27번은 뭐에 대해 물어보고 있는 겁니까? 제가 이제 핸드아웃 나눠드린 거 그거 아직 없었는데 도치에 대해서 지금 물어보고 있었던 거예요. 도치. 오케이. 원래는 뭐예요? as he is 0이잖아요. 그런데 얘가 지금 앞으로 튀어나왔어요. 그거 얘기한 거예요. 근데 as가 왜 붙었다? 강조하려고. 자, 이거 이해하기 위해서는 뭐 챙겨야 되냐면 as 원급 as 요거 아시면 돼요. as 원급 as에서 확장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형용사의 원급에서 그 도치 구문만 따로 떨어져 가지고 이게 지금 만들어진 건데 지금 수업 시간에만 세 번째 나왔다는 거 이번에도 나왔었나? 갑자기 이제 기억 안 나는데. 그러니까 은근히 많이들 틀리기 때문에 이게 계속 나오는 것 같다. 특히 as가 우리가 알기로는 뭐뭐 함에 따라서 뭐뭐 때문에 라고만 알고 있지 뭐뭐임에도 불구하고라고는 해석을 잘안 하거든요. 그래서 더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리를 좀잘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 답은 뭘로? D로 가시면 돼요. 네, 저희가 예. 배우는 막 에즈에즈 용법 막 그런 식으로 배우는 것들하고 똑같은 건가요? 거기서 이제 그 확장이 된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제 변형, 그 이게 특수구문이라 해가지고 문법책의 제일 뒷부분에 막 몰아져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문법에서 뭔가 좀 달라진 것들을 다 마지막으로 몰아놓은 건데, 그 형용사 원급 표현에서 이 도치가 된 거, 도치의 형태로 이제 이게 따로 확장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냥 이거를 형용사 as 주어동사를 아, 이런 뜻이 있구나라고 그또 다른 뜻으로 좀 챙겨놓는 게더 깔끔할 겁니다. 이 부분은.